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그 시청자분들 그 지금 실시간 방송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뿐이 아니고 실시간 방송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녹화 방송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어저께 그 물건 대해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제가 돌려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져올 물건도 그것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 여러분들 잠시 여기에 좀 방문 좀 잠시 열고 해. 그래서 어저께 그 물건을 받은 거와 그 앞에 이전 물건과 그거를 여러분들께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은 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분에는 요 닐이 지금 이렇게 6개가 지금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6개가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째 여기 아이고 무거워. 보고.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뭉꽁추입니다.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거는 자체는 뭉꽁추예요. 자, 요거 지금 굉장히 무겁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도 지금 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닐이 있고, 이렇게. 여기 안에 지금 닐 단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일 지금 단기가 자 이렇게 지금 단기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체는 제가 또 낚싯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자목진 안 했습니다. 요거는 그 제가 그 낚시점에서 대목에 이거 선물 받은 겁니다. 선물 받은 건데, 지금 이렇게 제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보면은 지금 낚싯대입니다. 앞에 이자불이 뜬거그 낚싯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 자체는 지금 세 대가 다 왔습니다. 뭐 낚싯대 일일이 속이 다할 필요가 없지. 세 개가. 그리고 요 가방입니다, 여러분들. 낚시 가방입니다. 낚시 가방도 이자뿌리서 제가 이렇게 다 찾은 거거든요. 낚시 가방도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낚시 가방도. 자,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다시 다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마 10월달 안에 제가 아마 행사를 할 거예요. 언제는 또 다른 사람 떼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뭐한 이틀 늦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해주시는 게 아무리 봐도 좀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뭐또 일주일을 늦어질 수가 있고요. 날 좋은 날 해야 되기 때문에 송정 하얀 등대 자처 내에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속히 대로 제가 이렇게 또 나눔을 빨리 집에 놔둬봐야 자꾸 없어지고 그런 결과가 또 나타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이 물건 자체는 빨리 제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실제로 이 물건 자체는
뭐 요물국뿐이 아니고 뭐또 생활 필수품도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팬분들을 만나는 걸로 해가지고 자, 저 목적은 뭐한뭐 팬분들이 많이 오신다 하더라도 물건이 그렇게 많지만은 또뭐 받아갈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참석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그거는 확실히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시는데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비는 받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비는 받지를 않고 여러분들께 물건을 나눠드리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낚시를 좋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낚시 가지고 기존에 있던 낚싯대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저랑 잠시 한 1시간 정도 낚시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물건을 나눠드리는 걸로 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체 내에서 우리가 또 낚시터에 모이기는 잠시더라도 여러분들인데 또 그런 모습을 같이 또 낚시해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그렇죠? 뭐 낚싯대 없은 분들은 뭐 낚시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시가지고 부담 갖지를 말고 제가 일일이 오는 분들께 물건을 그대로 제가 하면은 안 된기네 뽑기 식으로 해서 그 식으로 여러분들을 물건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자, 여러 가지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못 보여드리는 점도 지금 방 안에 다 있습니다. 방 안에 다 있는데, 이리저리 이렇게 해볼라 그러 하면은 굉장히 물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만. 자, 여러분들 요 박스에 보면은 요 박스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요 박스를 지금 이 박스 작은 박스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요 안에도 이렇게 생활 필수품도 있고 낚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요래 있습니다. 이렇게 낚시 대해서도 요 안에도 있고 뭐 이렇게 또뭐칼 세트도 있고 뭐 가정에서 다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낚시 대해서 쓰겠죠.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낚시 대해서 이런 거는 또 브라시가 이래 됩니다. 머리에 차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낚시 모자고 이거는 낚시 모자고 이것뿐이 아니고 굉장히 요 안에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뭐 요거는 또 낚시하는데 두루박이 되겠고요. 예, 물 뜨고 낚시 자체 내에서 이렇게 물 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낚시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저는 생명줄이라고 그래 합니다. 이거 자체는. 그래, 낚시를 하다가 뭐
물에 빠졌다 이럴 때는 갯바위에서 물에 빠졌다 할 때는 요거를 빨리 던져주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 빠지게 되면 요거를 줄을 다 풀어서 딱 던지면은 줄 잡고 낮은 수심으로 데리고 나오면은 낮은 수심으로 데리고 나오면 위에서 빠진데 그 자리를 당겨서 올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겨서 올리면은 줄을 당겨가지고 사람을 올린다 그러면은 줄 당기는 사람까지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수심으로 낮은 데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잡고, 요게 잡고, 그래서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의 생명줄입니다. 물도 떨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요거를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쵸? 여러 가지가 지금 많는데 지금 뭐 안에 다 꺼져만 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는 또 가정에 설수 있는 뭐 도깨비 뭐 방망이라거나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거를 이렇게 또뭐 가정에 필수돼서 제가 이렇게 또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좀더 보여드릴게요. 들어도요 안에 물건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물건은 많고 자, 하나만 좀더 보여드리고 자, 여러분들 자, 보다시피 이렇게 노래방 기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노래방 기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이런 마이크를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의 자, 요게는 요거 자체는 약을 일일이 갈기 열 필요가 없습니다. 요 안에 충전기거든요. 충전기하고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요 안에 충전기도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서 여러분들 이제 안 보여드린 것도 좀 있습니다. 안 보여드린 것도 좀 있고. 이제 이 안에 좀 살살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또 진짜 요번에 제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좀 많이 좀 구입을 했습니다. 많이 좀 구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박스 되죠. 이렇게 무겁습니다. 가져 나갈 물건 양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박스는 제가 이렇게 그쵸? 여러분들, 요것뿐이 아니고, 또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또한 가지를 더 가져왔습니다. 또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낚시 쿨러가 되겠죠. 그렇죠? 고기 담을 수 있는 쿨러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노란 거, 이거는 낚싯대 거치대를 제가 만드는 겁니다. 여기 붙여가지고, 여기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낚시 거치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써든 긴데, 이거는 제가 써든 겁니다. 제가 써든 긴데, 또 우리 팬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써든 거지만은 여러분들께 잘 쓰시라고 제가 또 이거 자체는 선물로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자체는 제가 진짜 애기 중지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여러분들 보다시피 아직까지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만들고도 자, 그 다음 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기를 살릴 수 있는 살림망이 되겠습니다. 고기를 살릴 수 있는 이렇게 살림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체는 지금 살림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낚시의 필수품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낚시의 필수품입니다. 자, 이거 자체를 낚시 조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아직 더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물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자체를 제가 여러분들 나눔을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10월 달에 이거 자체 나눔을 좀할 거고요. 나눔 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물건 또뭐더 이자 먹고 이래 하면은 또안 좋기 때문에 또 이자 뿌리보면 견시 찾았는데 또 이자 뿌리면 또안 좋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속히 빨리 만나보고 나는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여러분들을 또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그럴 때 해서 저한테 오는 거는 회비 자체는 제가 받지를 않겠습니다. 회비 자체는 받지를 않고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좀 여러분들 좀 됐어요. 됐는데 제가 생각한 끝에 제가 회비를 받지를 않겠다라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 제가 500명대 구독자 500명대 제가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그때는 제가 찾아가는 거로 찾아서 내가 이불로 그 사람 찾는 게 아니고 그 팬분들이 저를 알아보면은 닉네임을 이야기를 내가 물어봅니다. 누군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물건을 가방 속에다가 엮고 손만 엮고 다른 데 멀리 보면서 제가 물건을 이제 본인들이 물건을 가방 속에서 끄잡아 가는 게 그렇게 제가 첫 번에 행사를 했었고요. 이제 요거는 두 번째 행사입니다. 두 번째 행사고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날 저 날짜는 한 사람인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실방 때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실방 때, 실시간 방송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제 방에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잘알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제가 지금 한요 행사 끝나고 나면은 구독자 2천 한 500명 정도 되면 한 2천 한 500명 정도 또 되면은 3회차 이제 3회차 제가 행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바쁜 게 하나가 있겠죠. 행사 같으면은 나름대로 뭐가 하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내일 일좀 하고 집에서 문건을 좀 짜겠습니다. 문건을 좀 짜가지고 그래 좀 다른 거를 좀 만들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때 저를 만나러 올때 보면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은 저를 찾게 더 쉬울 거고요. 자, 제가 시간은 아마 아직까지는 시간 쪽으로는 아직 안 정해놨거든요. 나중에 다른 분하고 제가 시간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아마 한 오후 1시에서 아마 한 2시 사이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여러분들 점심을 드시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설명은 했지, 나실 때이 작품 거, 그리고 어저께 이 작품 거, 어저께 물건이 내가 니라고만 왔었지요. 나실 때는 오늘 아침에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물건을 받을 거를 앞에 이 작품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다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돌려받고, 뭐, 이제는 마음이, 이제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제가 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물건 때문에 팬분들을 만나게 될수 있다라는 지금 이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누트다 이야기하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키워준 겁니다. 제가 혼자서 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키워줬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있다란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구독자분들을 늘리시려고 하면은 차례차례 더 가는 게 있습니다. 첫 분에는 영상을 보고 나면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자, 영상을 보고 나서 댓글을 줍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구독이 제일 뒤에 가서 눌려야 됩니다. 차례차례 순번이 있습니다. 이거 차례차례 순번이 있습니다. 자, 1번은 뭐 이렇게 했습니까? 영상을 보고 나서 영상 판단을 여러분들 하겠죠. 그러면 영상 끝까지 다 보고 나면은 영상 끝까지 보고 나면은 댓글을 달겠죠. 그렇죠? 댓글을 달고 나면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좋아요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좋아요를 끝나고 나면은 그때서 구독을 눌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웃에 잘 맺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만 알면은 될수 있는 대로 영상을 보는 거는 짧은 영상 5분짜리 이런 거는 5분짜리 이런 거, 뭐 10분짜리 이런 거될수 있는 대로 끝까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째 달고 그다음째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좋아요 눌리죠. 좋아요 눌리고 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이 구독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무조건 구독 눌리고 영상 조금 보다가 나옵니다. 좋아요 눌리놓고 거기 거꾸로 돼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먼저 본다. 영상을 판단을 하신 다음에 자꾸 이야기 영상을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댓글을 하고, 댓글을 한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그쵸? 좋아요 눌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구독입니다. 여러분들, 몇번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는 구독입니다. 영상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시고, 그 다음째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째 구독입니다. 이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만 지키도 여러분들의 손은 절대 놓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최대나 5분 이상서 보십시오. 자, 제가 1000명, 지금 1000명, 1100, 지금 70명 구독입니다. 6년 유튜브에서, 6년, 이제 7년에 이제 곧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6년에서 구독을 지금 얼마 없지요. 그쵸? 내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눈이 안 좋은 관계로, 제가 영상은 보되 답글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지금 저 같더라면은 지금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6년 동안에 고생을 하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영상은 봐주는데요, 영상 봐주고 구독은 다 눌립니다. 다 눌리는데 그 대신에 제가 답글을 못 해준다는 이런 장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하루에 몇몇에서 빠져나갔지. 여러분들 많이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영상에서는 지금 처음 이야기하지. 앞에는 제가 한번 정도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물건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소개를 했고, 저 행사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했었고요. 자,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사 때 어쨌든 참석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나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저 행사 때 만나요.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에서 종방하겠습니다. 자, 녹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빠이.